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시장의 흐름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이제는 하반기가 돌입을 하고 있는데, 이 하반기 때 흐름이 2차 전지나, 그리고 원전, 그리고 전선, 요런 흐름으로 좀 가주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다들 아시죠? 이 SMR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SMR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기술인지, 대한민국의 SMR의 지금 순위가 도대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다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전에 기사 하나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 기술인 간담회, 뭐 K원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K원전에 대해서 왜 경쟁력을 강화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찾아보고, 원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SMR이라는 기술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차후에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두산그룹이 회사채 흥행몰이 SMR 건설기계 성장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체질 개선에 성공한 두산그룹이 회사채 시장을 적극 두드리고 있다, 얘기가 나와 있고, 이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이 BBB 또는 BBB 플러스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회사채는 시장에서 크게 흥행할 만큼 인기가 높고, 최근 두산밥캣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이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으로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풀이가 된다. 자, 인식을 바꿔놓을 정도로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갈 텐데, 주식시장을 딱 보시면은 뭐가 굉장히 많냐면, 단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단타가 올라갔다라는 건요, 시장이 많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불안정한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이 있거나 주식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어떠한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 이희준, 예, 석자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드렸었느냐. 자, 발송일 보시면 7월 5일 오전 6시 21분, 오늘 오전에 새벽에 제가 발송을 드렸고요. 총 132분께 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발송을 드렸습니다. 오전 1시간 매매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지금 YM택을 제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비중은 30%고 진입가는 13,500원 정도. 그리고 오늘 하루에 목표 상승률은 15% 정도로 제가 잡아놨습니다. YM택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자, 지금 현재 YM택이 7월 5일날 2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현재 16%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 가격이 12,990원인데 우리가 진입가가 13,500원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린 거고, 여기에서 15% 정도만 먹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직까지는 정확한 라인을 뚫어주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단타로만 제가 드린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인 만큼 제가 원하는 건딱 하나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이번 주는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때서부터 나도 추천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상단의 번호 010-8674-8841로 저에게 두산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YM택 뽑아드린 것처럼 제가 시간 갈아 넣어서 주말에 열심히 분석할 테니까
그때 추천 종목 받으셔서 시장에 열심히 좀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 꼭 부자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원하시는 분들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요. 이제 20년간 원전을 10개를 더 짓겠다라고 선언한 나라가 지금 스웨덴이에요. 자,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길래 10개를 더 짓느냐. 민간 개발사 SMR 최대 6기 입지 발표 후보지 총 4곳 물색.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 설계 그리고 건설 운영 관리 능력 등에서 전 세계 1위로 꼽고 있어요. 스마일 원전과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 이 원전 사고에 따른 반대 여론 등으로 과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원전을 운영을 하고 건설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ING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1위로 부각을 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 표준형 원전과 그리고 신형 경수로 개발 등 뭐 원전 설계로부터 제작, 건설과 운영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고유 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기간에 지금 국산화를 이루어낸 것이 바로 원전 새롭게 원전 도입을 희망하는 나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자적으로 기술 원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전 1기를 수출할 경우에 이제 경제적 효과가 이제 3조 원 정도 바라보시면 되는 것 같고 현재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고요. 이제 원전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왜 다시 원전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가 원자력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에너지 좀 적을게요.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보다도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 원전이 이제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가장 저렴하게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원자력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 원자력에 미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자력이 예전에는 재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원자력이 터지면서 방사능이 방출이 됐었고 이것에 대한 걱정이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도 이 방사능에 대한 걱정 그런 문제로 잡혀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진이나 그리고 태풍 그리고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이 돼도요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방사선의 경우에도 원전을 건설할 때 다섯 겹의 방호벽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약간의 충격이라도 가해질 경우에는 원자로는 바로 탑입니다. 스탑.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기여했다라는 거고 이 원자력이 앞으로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안전, 환경 이 두 개를 모두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게 이 SMR입니다. 이 SMR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주요 구성기기들이 이제 하나의 여기 이제 기기들이 이제 하나의 모듈에 이제 다 들어있고요. 원전 사고에서 가장 흔한 이 파이프 균열이 있는데 이게 균열 후에 방사능 오염물질을 함수한 냉각수 유출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SMR이 앞으로 우리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축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어쨌든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없으면은 4차 산업 혁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언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의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까지 한번 좀 쭉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빨간색 D와 파란색 D.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 다들 아시죠? 굉장히 기본적인 지표이지만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지표를 이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타이밍에 기술적 지표를 활용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힘을 모아가게 돼요. 이 힘을 모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5대5입니다. 5대5. 왜 5대5인지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이 볼린저 밴드가 악어입을 벌려주면서 주가가 여기 20선을 기점으로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0선 위에서 악어입이 벌려진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 그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20선이 깨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여기에서 항상 같은 패턴을 보였단 말이에요. 항상 여기 최저점에서 20선이 깨지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료 대비 앞으로의 전망 대비 현재 너무나도 과매도 구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20선 위로 올라와 줬을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줬을 때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20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20선이 중심선인데 20선이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쳐주고 난다면 얘가 악어입을 이런 식으로 이제 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벌렸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20선을 기점으로 봤을 때 20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지지선으로 바뀌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얘가 수축이 되는지 수축이 안 되는지 혹은 수축이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벌려졌을 때 20선이 현재 저항인지 지지인지를 한번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원전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솔직히 가늠이 안 가요. 이게 수치라도 나오면은 언제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볼 텐데 이게 SMR에 대한 사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치 자체가 지금 거의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즉 뭐냐면 전망이 아주 끝내준다. 그냥 END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은 현재 여기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로 나는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쨌든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조금 이런 식으로 눌려줬을 때 이런 자리가 좀 기회가 되겠죠. 그쵸? 그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 위에 있는 번호 저에게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비공개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요 비공개방은 즉 뭐냐면 제가 승인을 해드려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같은 경우는 QR코드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밑에 하단에 링크를 제가 또 걸어놨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정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제가 좀 드리고 있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블루엠텍이 좀 상승하고 있죠. 여기도 간단하게 제가 블루엠텍을 드려봤었습니다. 7월 2일 날 블루엠텍도 좋다. 이렇게 좀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블루엠텍 오늘 거의 한 6%? 8%?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고 있고 10%까지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
구독자님들이 좀 혜택을 얻어가실 수 있는 이벤트를 또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체감을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시장이 점점 좀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려우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 점점 쉽게 흘러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설 자리가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런 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저의 매매 기법, 노하우 자료를 드리는 게 제가 지금 할수 있는 모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추천 종목도 추천 종목이지만 가장 빠른 대응 방법은 역시나 내가 스스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무료로 이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집중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고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결과 얻고 나서 나중에 투자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좀 내용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그 여러분들 너무 좀 지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때마다 이러한 그 반대되는 상황,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그 2023년이죠. 이때 상반기 때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전지 덕분에 저는 누구나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가 무너지니까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이 좀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테마주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종목을 좀 사야 하는가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허무맹랑하게 제가 뭐 부자를 만들어 드리겠다, 뭐 허황된 소리는 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사는 삶이 저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손실만 보는 매매, 오늘부터 좀 멈추시길 바라면서 제말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실패를 줄이는 투자 원칙 5가지 매매 기법인데요. 이게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직접 파일로 PDF화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초등학생도 따라 할수 있는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보자마자 제 매매법을 따라 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계속 보시게 되면 스스로 본인만의 원칙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자료를 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내가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1년의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료를 보시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이나 1000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단기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중기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 장기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단기로만 매매 기법을 쓴게 아니라 중장기까지 모두 전략적인 투자 자료를 제가 직접 여기에다가 다 심어 놨고요. 뭐,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보셔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기법으로 지금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고,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시면은 제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이게 날짜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손실을 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내가 1년을 따져봤을 때, 얼마나 상승률을 나타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에게 단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밑에 보시면은 제가 7월 1일부터 추천 종목이 나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가 이전에 온디바이스라는 재료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잖아요. 근데 온디바이스의 특징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이게 전 세계 언어 장벽을 깨부순 기술이 지금까지 온디바이스 AI 하나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똑같이 있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재료가 탈바꿈을 했을 때 제주 반도체처럼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 재료가 지금 이 종목에 다시 한번 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자료 찾아보고 정말 분석,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7월 달부터 이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저점을 잡아갈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비중을 40%를 두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는 공개 당연히 지금 안 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받아가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674-8841 2번으로 자유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가까이 시간 투자를 하면서 발굴해낸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보가 풀리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먼저 신청하신 분들께만 종목과 제 기법 자료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단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당 영상이 제가 15년간 투자 실험과 실패를 직접 경험을 해보며 개인만의 원칙을 모두 담아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무료로 배포하시면 안 돼요. 지식재산권이 걸려 있고요.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인적으로만 소장하시길 권유를 드릴게요. 물론 법적 책임까지는 안 가겠죠. 하지만 그만큼 당부를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자료 제가 다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 받아가실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삼성공조도 이전에 많이 올라갔었죠. YC도 그렇고 지금 여기 종목들 다 보시면은 급등하는 종목들, 종목 장세 이런 종목들을 제가 그래도 운 좋게도 많이 좀 잡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엄선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